지금 누굴 좀 만나야 돼서요. 무슨 일인지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? 지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. 인영 씨 괜찮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출게요. 꼭 만나야 돼요? 그래요. 꼭 만나야 돼요. 인영 씨 아직 안 내려왔어? 오겠죠 뭐. 온다. 바쁜가 봐요.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보니까. 너무 멀어서요. 그렇지. 지척이 천리라니까 천리길로 오는 거네. 얘기해요. 네. 너 얼굴이 왜 그래? 왜? 이상해. 어디가 안 좋은 사람 같다고.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럽고 요새 그래. 임신한 애처럼 왜 그래? 아니, 정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? 아니. 그럼. 그럼. 지금 나오는데 희주 씨한테 전화가 왔어. 희주가 누군데? 어? 기준이. 맞다. 생각났다. 기준이 새 마누라. 근데 걔가 전화했는데 왜 네 얼굴이 사색이 돼? 무슨 사색? 지금 네 얼굴이 그래. 걔가 전화해서 뭐라 그랬는데? 만나자고.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. 내가 전화로 얘기하나 했자는데 꼭 만나야 된대. 기준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. 네 마누라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냐고. 궁금하잖아. 됐어. 이따 만날 텐데. 만나면 알게 되겠지 뭐. 아니 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? 그러게 왜 돌을 던지지? 지금 주투는 때 아니에요? 먹으면서 얘기해요. 고맙습니다. 뭘요? 맛있겠다. 왜 안 먹어? 속이 좀 안 좋아. 어제 회식했는데 다 토했어. 정말 임신할 것 같으네. 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? 넌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한텐 가슴 아픈 말이야. 애 못 낳는 사람한테 임신한 것 같다 그러는 거. 미안해. 잘못했어. 취소할게. 네가 토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말이 나왔어. 어디 가니? 응. 웬일이야? 아,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보려고 왔지? 나 약속 있는데. 전화해보고 오지 그랬어. 그럴 걸 그랬나 보다. 오래 걸리니? 기다릴게. 모르겠어. 그러지 말고 그냥 다음에 가. 그래야겠다. 집에서 만나. 그래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떻게 지내세요? 늘 마찬가지죠 뭐. 책 만드는 일. 아까 전화했을 때 저를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.
제 느낌이 맞나요? 피한다기보다는 만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만나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? 무슨 일이에요? 오빠랑 별장에 갔던 거 알아요. 지금 그 말을 나한테 하는 이유는요. 아직도 두 사람 맞나요? 지난 얘기를 하는 이유요. 난 이번에 알았어요. 오빠한테 얘기 들었고요. 물론 최악의 부부싸움을 했어요. 난 정말 화가 나요. 아직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나 결혼해요.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하자면, 그때 희주 씨가 나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재결합했을지도 몰라요. 지금도 그런 관계,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네요. 앞으로 이런 일로 나한테 연락하는 일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. 언제까지 내 가슴이 다 찢어져서 노덜거릴 때까지,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널 그리면서 상한 짐승처럼 그렇게 죽게 하고 싶었어. 내가 가엾지도 않듯. 그럼 어떡해? 널 보내야 되는데 난 어떡해? 내가 할 수 있는 건 널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. 날 기어이 보내서 평생 산 짐승처럼 피 흘리면서 살게 하고 싶었어?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고 싶었냐고. 바보야, 이 바보야. 네가 우리 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?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냐고. 왜 그랬어? 왜 그랬냐고.